디지몬 소울체이서 시즌3. 아 뭔가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오늘은 오메가몬 X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만들러 가죠. 이번에도 전능조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개에 부족하네요. 전능조각은 여기서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둘 셋. 자, 전능조각 300개가 있으니까 오메가몬 X를 구매를 하죠. 어디 여기 있죠? 오메가몬 X 만들었습니다. 오메가몬이 안 그래도 건담스러웠는데 뭔가 더 건담스러워진 버전인 것 같죠? 제가 찾아보니까 디지몬 세계에 있는 코로나 항체를 가진 디지몬은 이름 뒤에 X가 붙는다고 합니다. 보통 만화 캐릭터가 강해질 때는 강적이 나타나서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각성한다던가 보통 그러던데 얘네들은 뭔가 병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강해진다고 해요. 되게 특이하죠. 오메가몬 X는 이 게임에서 이제 1대1로 가장 강력한 디지몬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 게임 디지몬들 체력이 지금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굳이 1대1로 이렇게까지 안 쓰도 충분한 데미지가 나오지만 뭐 데미지를 누적시키는 뭐 길드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더 강한 디지몬이 있으면 좋겠죠. 이제 제 디지몬이 됐으니까 좀 보죠. 아 저는 오메가몬이 훨씬 세 보이네요. 뭔가 좀 뿌얗지 않나요? 크기도 약간 더 작고. 자 한번 비교라도 좀 해볼까요? 오메가몬 아직도 만렙이 아니네요. 이번에 만렙이 확장된다 그러는데 오메가몬 아직도 48이네요. 강화부터 시켜주죠. 자 레벨업 시켜주고요. 문장은 오메가몬 거를 쓰겠습니다. 오메가몬이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야겠네요. 이 녀석 거를 쓰고 여기서 다시 오메가몬 걸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레벨은 35레벨이고요. 아 35레벨인데 데미지가 벌써 5400이네요. 오메가몬이 이 문장을 꼈을 때 5000이었습니다. 체력 낮고 방어력 잘 모르겠는데요. 방어력도 낮네요.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 데미지에 특화된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스킬 그레이소드. 이건 뭐 이제 한 명만 맞는 기술이고요. 해당 스킬은 두 턴마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하겠죠? 보통 스킬을 한번 쓰면은 세 턴이 지나야지 한 번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두 턴마다 쓸 수 있다고 하네요. 데미지도 무척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효과로 공격력 50% 증가가 있고요. 한 턴 동안 방어력 감소도 붙어있네요. 단일 대상으로 굉장히 강력한 데미지라는 거죠. 그리고 크리티컬 피해량 증가. 오메가몬은 크리티컬 확률 증가가 붙어있었죠. 굉장히 좋은 능력으로 만렙이 아닌데도 벌써 23%나 붙게 됩니다. 이건 좀 찍어봐야겠네요. 가로로 캐논. 이것도 하나만 맞네요. 오메가몬은 이렇게 셋을 맞추게 되고요. 필살기는 전체를 맞게 됩니다. 9칸을. 크리티컬 확률 증가와 방어력 감소가 붙어있습니다. 확률 증가는 얼마나 증가되는지 모르겠네요.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투 센스. 공격 대상이 약화 상태라면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약화 상태일 때 증가한다고 해요. 오메가 인포스. 100% 확률로 방어력을 감소합니다. 이거는 데미지 그냥 많이 때려박는 용도의 디지몬인 것 같네요. 자 스킬 개수 한번 보죠. 215.4%로 5번이면은 1090% 정도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단일 데미지니까 듀쿠먼 크림존 모드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400% 정도 되네요. 근데 무력화가 두 턴 들어가고요. 오메가몬 X 같은 경우에는 더 능력치가 좋네요. 부가 능력이 더 좋고요. 레벨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개수도 더 올라가겠죠. 두 턴마다 사용할 수도 있고요. 공격력도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35레벨에 5400까지 치고 올라왔으면은 듀쿠몬 크림존 모드가 6300이니까 넘지 않을까 싶네요. 데미지가 굉장히 세네요. 크리티컬 피해량은 12.5%. 이건 좀 미묘하네요. 크리티컬이 떠줘야지 데미지가 추가되는 거고요. 12.5% 자체도 약간 미묘한 것 같습니다. 역시 패시브는 오메가몬이 듀쿠임이랑 비교를 해보자. 이거 같죠? 이거 붙어 있는 것 같죠? 역시 오메가몬이 좋네요. 패시브는 오메가몬 X는 패시브 실망이고요. 가로로 캐논. 아 400%로 뭐 확률 증가 같은 거 붙어 있습니다. 이 녀석은 계속해서 때려주게 되면 데미지가 엄청나게 세게 들어갈 것 같네요. 오메가몬 X는
이런 식의 디지몬이었고요. 한번 써봐야 되나? 전투력이 벌써 43,000 가까이 되네요. 오메가몬 X가 마나 소비량이 60이 들어가요. 보통 단일이면 40이 들어가는데 60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이렇게 한 번에 반이 차네. 한 턴 지나니까 이렇게 되고 다음 턴에 쓸 수 있겠죠. 이러면은 이번 턴에는 데미지가 추가로 올라가서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스킬도 봐야죠. 점프해서 쓰는 것도 데미지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 자, 다시 캐논. 아까보다는 약하지만 굉장히 데미지 세네요. 24,000 데미지. 죽었습니다. 자, 오메가몬 X 잘 봤습니다. 의외였던 거는 궁극기가 이 기본 스킬보다 약했어요. 근데 궁극기는 데미지를 올려준다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 있죠. 50% 증가와 방어력 감소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두 턴마다 한 번씩 쓸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궁극기 자체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만렙을 찍었을 때 효율이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가로로 캐논은 당장 지금만 써도 굉장히 셌어요. 왜 이렇게 센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은 한 발 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네 발을 쐈죠. 2000%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레이소드에 한 두 배 정도 데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레이소드의 증가 플러스 이 가로르 캐논의 이제 확률 증가, 뭐 감소 이런 것까지 시너지가 돼서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가는 저는 이 래피드몬이 이 스킬이 부자연스럽게 셌거든요. 보시면 433%인데 이 433%를 두 번 때립니다. 그래서 오메가몬보다 이 세 번째 이제 스킬이 데미지가 더 잘 들어가서 이번에 오메가몬 X가 들어오면은 길드레이드에서는 오메가몬을 빼야 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오메가몬이 더 예쁘게 생겼으니까 오메가몬 쓰기로 하고요. 이 가로로 캐논은 정말 강력한 데미지네요. 보시면은 공중 가로로 캐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도 뛰어서 쏩니다. 이름만 다를 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메가몬 X 봤습니다. 사실상 이제 멤버는 다 맞춰졌죠. 오메가몬, 오메가몬 X, 듀크몬 크림존 모드, 그리고 또 탱커 하나랑 이 녀석 데미지가 굉장히 셉니다. 궁극기 데미지가 개수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걸 빼고 다른 걸 넣을 것 같지는 않네요. 이렇게 해서 파티도 완성이 됐고요. 재밌게 즐겼습니다. 이번 달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